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2020년도에 운수 대통하는 띠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은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우선 어떤 띠가 제일 좋을지부터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받아보기로는 네. 토끼 띠가 조금 운수 대통이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이번 연도는 전체적으로 토끼띠 분들이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네네. 하고자 하는 것도 성사가 잘 안 이루어지거나 네네. 깨지거나 변동을 주면 더 힘들어지거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셨을 수도 있었는데 네. 내년에는 그런 게 조금 이제 슬슬 풀리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러면 이 토끼띠 분들이 슬슬 풀리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시청자분들은 자기 나이에 해당되는 걸 원하시잖아요. 네. 나이별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근데 사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네. 나는 이제 신점을 보다 보니까 사주가 없으면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 띠에 해당하는 연예인 한 분을 이제 사주를 넣어서 선생님한테 여쭤볼 거거든요. 네. 요거를 통해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분이 토끼띠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30대부터 시작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기 씨로 제가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해요. 이승기 씨의 생년월일은요, 87년 네. 양력으로 1월 13일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 들어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승기 씨를 대입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 누난 내 여자니까 그때가 어떤 이승기 씨 전성기고 네, 1박 2일 때 그 한참 몰아치던 엑스맨 나왔던 시절이잖아요. 네. 네. 그때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네. 내년에는 다가올까요? 네. 그 정도 급으로 올라와요? 지금도 뭐 나쁘지 나쁘지는 않죠. 네네. 네. 네. 종점을 한 번 더 찍을 수 있냐 이 말씀이시죠? 네, 그 정도의 파급 효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난 내 여자라니까 수준의 파급 효과가 나온다. 네. 토끼띠가 운세가 좋아서 이승기 씨가 그런 운세를 받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영향이 아무래도. 하지만 자기만의 그 사주 팔자에서 또 더 플러스가 되니까. 네네네. 뭐 들어올 건 들어오고 빠질 거는 빠지지만 좋은 게 들어오는 만큼 안 좋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죠, 아무래도. 어떤 게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건강관리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리를 하실 수도 있어서 더 바쁘시게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리를 하게 되면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네네, 점에서 그렇죠. 건강 쪽으로 조금 이제 챙기면서 바쁘게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40대 토끼띠분에 해당하는 연예인분은요. 네. 이수근 씨예요. 75년생 네. 2월 10일 생이에요, 양력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잔만스러운 매력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것도 보셨어요? 쇼미더플레이어라고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무당되고 그런 사회적인 거는 다 가져가셨어요? 네. 그럼 오늘 한번 풀어보시죠. 네. 준남 씨? 네. 핸드폰으로 그 쇼미더 플레이어 네. 그 이수근 씨 영상을 한번 찾아서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 주지, 웃음 주지. 그러니까 그 목걸이 내게 주지. 그러니까 그 목걸이 내게 주지. 네, 선생님. 내년에 네. 우리 이수근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개그 콘서트 했었을 때 그리고 동일하게 이승기 씨와 동일하게 1박 2일을 했었을 때 대중들한테 가장 네.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내년에 이승기 씨와 함께 네. 그 과거의 종점, 지금도 물론 잘 지고 계시지만 그 과거의 종점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운기가 있으실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뭐 지금도 여태 쭉 인기가 많으시고 인지도도 있으시고 네네. 한 번에 나락이 있었지만 네. 다시 박차고 일어나셔서 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내년에는
그래도 더 상승세가 점점 있지만 네. 과유불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조금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기 씨처럼 막 좋진 않다. 아, 좋은데 네. 뭐는지 너무 과하면 네. 다 빠스라지듯이 네네네. 그거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50대 토끼띠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예요. 네. 우리 브래드 피트입니다. 네, 우리 빵 형님 네. 브래드 피트 생년월일은요 네. 음력으로 1963년 네. 11월 3일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계약서? 네. 를 추진하게 된다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해는 조금 안 좋았더라면 네. 내년에는 뭔가 추진하려고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약간 기력적으로 조금 딸리시는 게 조금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배우에서 이제 감독으로 전향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다고. 그 기력적으로 조금 딸렸던 게 이제는 내년이면 조금 색사기 피듯이 네. 조금 살아나는 게 보이거든요. 네네. 올해는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몸적으로도. 그게 조금 나아져요. 그럼 50대의 토끼띠인 브래드 피트는 좋은 띠를 갖고 있지만 좋진 않다? 그래,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건강 쪽으로 조금 안 좋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게 한 번에 확 운세가 트였다고 해서 한 번에 확 좋아지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네. 사람이지라. 네네네. 그게 점점점 이렇게 기운이 뻗어나가는 거니까 조금 조심을 하시고 건강하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